네. 오, 이 전에 양현준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. 오, 굉장히 좋은데요. 네. 자, 왼발 각도라면 윤석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윤석영과 황문기 선수가 지금 네.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자, 윤석영 선수가 지난 시즌 양 팀의 맞대결에서 프리킥으로 한 골도 기록을 했었거든요. 네. 저도 윤석영 선수와 같이 강원FC에서 뛴 적이 있는데 네. 프리킥을 잘 차는지 몰랐습니다. 네, 그때는 뭐 이렇게 본인이 차겠다라고 네.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감히 얘기하지 않았군요. 네. 네.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황문기와 윤석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강원의 선택은 어떤 선수일까요? 자, 갑니다. 윤석영! 오! 자, 갑니다. 윤석영! 오! 대사련을 놀라게 만드는 윤석영 선수의 골입니다. 윤석영 선수, 정말 잘 찼어요 지금. 사과하십시오. 죄송합니다 윤석영 선수. 제가 그때 몰라봤습니다. 네. 윤석영 선수의 빛나는 왼발이 결국은 골문을 갈랐습니다. 손을 일자합니다. 네. 정말 잘 찼습니다. 정말 골대 맞고 들어가는 건 사실 골키퍼가 맞기 힘들거든요. 네. 정말 잘 찼네요. 와, 수원전만 되면은 거의 스나이퍼로 변하는 윤석영 선수입니다. 근데 거기에 올 시즌 첫 출전인데 예. 어우, 야, 골대를 맞고 들어가네요. 야, 저거는 막을 수가 없는 코스였고요. 예. 양현모 선수도 뭐 어떻게 뭐 손을 쓸 수가 없죠. 예. 네. 사과하겠습니다.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따로 네. 한번 연락하세요. 윤석현 선수는 왜 그때 왜 차겠다고 얘기를 안 했는지. 그때도 말했으면 그때부터 찼을 텐데. 예.